에이빙, 소우와이티, 위버기즈보와 함께하는 이미징 위크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이미징 위크가 개막할 수 있었던 거는요,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이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미징 위크 주관사인 코엑스의 정진욱 팀장님이십니다.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징 위크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징 위크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분야의 최대로 큰 사진 영상 관련 전시입니다. 올해 4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21개국 197개사 748부스 규모로 개최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작년과 다르게 이번 이미징 위크 2013 달라진 점, 주력한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카메라와 사진 기자재 그리고 영상 기자재 분야에 국한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주제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보시다시피 동영상 촬영을 주제로 한 DSLR 무비존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사진과 여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주제로 한 포트앤트래블존 그리고 포트앤옵틱스 라든지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규모도 더 커진 것 같고요. 더 컬러풀해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번은 주관하시면서 이 부스는 참 마음에 든다 하시는 곳이 있었나요? 사실 모든 참가사분들이 부스를 꾸미는데 많이 노력과 신경 써주셨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앱손의 부스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컬러풀한 느낌을 살려서 관람객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색상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드셨군요. 네. 네, P&I가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는데요. 앞으로 23회, 나아가서 50회까지 이렇게 맞추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P&I가 그동안 22년 동안 개최되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큰 사진 영상 전문 전시회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늘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관련 주제들을 도입을 하여서 참가사 규모를 좀 많이 확대하여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독일의 포토키나 전시회와 같은 그런 초대형 전시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더 많아지면 하루 안에 다들 못 돌아보겠는데요. 네. 네, 앞으로 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